유튜브에 보면 네. 네, 출장 세차 관련해서 안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 말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차의 시장들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주유소 세차나 그다음에 셀프 세차 아니면 샵에서 하는 세차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10명 중에 2명만 출장 세차를 아는 정도예요. 샵에 계신 분이 봤었을 때에는 출장 세차가 우리 고객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서로 같은 세차 업계에서 출장이냐 아니면 샵이냐 이제 이 차이인데 이제 시대가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비대면 시대에 또 저희가 이제 고객들의 편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시장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에 그냥 흐름을 맞춰가는 거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샵에서도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출장에서도 장점이 있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 차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숫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벌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하면은 실질적으로 벌 수는 있어요. 한 달 정도 벌고 아마 쓰러질 거예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보다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분명히. 그럼 저는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400만 원 선에 제 스케줄을 그냥 맞춰요. 저는 10시부터 7시까지만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만 그 안에서 일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고선에 그냥 마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예약을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을 이제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몸이 중요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300에 맞춰야겠다. 나는 뭐 700에 맞춰야겠다. 이제 그러면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이면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근데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초기 3개월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쉬지 않고 막 했거든요. 3개월 지나니까 막 여기저기 쑤시고 막 뻐근하고 병원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깨달았죠. 이거는 욕심내서 할 게 아니라 내 체력에 맞게끔 그리고 저희가 어플 시스템 자체가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이나 이런 데처럼 본사에서 오더를 받아서 개인한테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을 열면 고객이 제 스케줄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 조절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서 제가 아침에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하고 아니면 저녁 시간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럼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스케줄 조절을 하고 있죠. 그럼 야간 세차는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안 해요. 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해요. 아, 그럼 네. 야간 세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새벽에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아예 야간에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죠. 현재 계시는 카인피플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세차는 일주일, 그 다음에 광택까지는 2주일 본사에 입소를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입소를 해서 토요일날 퇴소를 해요. 그래서 실내 클리닝 부분으로 들어가신 분은 일주일 있다 퇴소를 하는 거고 광택으로 창업하신 분은 2주 있다 퇴소를 하는 거예요. 퇴소하고 나서 바로 현업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2주만 배우면 바로 현업에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뭐 2주 배워가지고 어떻게 광택을 마스터하냐, 뭐 세차를 마스터하냐 분명히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경험이거든요. 저도 광택의 광자도 모르고 세차의 세자도 모르고 했는데 2주 훈련을 받고 나가서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차도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떨리고 막 처음에는 제가 이 세차하는데 아까 제가 1시간 반이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3시간을 했어요. 막 헤매면서 하고 막 이게 뭐라고 막 헤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딪히면서 실수도 하고 물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3개월, 6개월, 1년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는 감 잡고 가겠더라고요. 이론은 이론이고. 그렇죠. 네, 실무는 네. 실무니까. 2주 갖고 마스터한다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봤었을 때 2주 교육은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가 기초 지식을 배우고 기초 교육을 배우고 그 다음은 현장에서 경험이에요. 2주는 교육이고 현장에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많은 세차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아니면 사업을 접게 되는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출장 세차 폐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3개월 잘 버티면은 6개월 가고요. 6개월 버티면 1년 가고 1년 버티면 저처럼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거든요. 회사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네. 아까 그랬잖아요. 진입장벽이 쉬워요. 뭐 천만 원대부터 3천만 원 사이 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 별거거든요.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고객 관리도 내가 해야 되지, 그다음에 회계 신고라든지 모든 거를 다 어플로 저희가 다 하거든요. 카드 계산이라든지 뭐든지 다 혼자 해야 되거든요. 이거가 맞는 사람은 재밌게 하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하고 누가 오다 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은 이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육체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300, 400 번다 이론으로만 알고 왔는데 가서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막 온몸이 막 쑤시고 아팠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거고요. 그거를 버티고 이기고 정확하게 자기 꿈을 갖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버텨야 되는 기간이 네네. 있는데 네. 그걸 못 버티면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출장세차 돈 되는 것 같아 이래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정말 출장세차가 괜찮고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거고 내가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건가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지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한다라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그냥 작업 영상만 많이 올리거든요. 보면은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루에 얼마 벌어요? 뭐 얼마 벌어요?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프랜차이즈를 한다라는 게 이제 뭐예요? 가맹비를 주고 기술을 사는 거잖아요. 그 샀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일 안 주나? 왜 일 없지? 내가 가맹비 내고 했는데 일 안 주네?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고요.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정말 1인 사업으로서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전망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카인피플에 오래 하신 분들이 한 8년 차, 10년 차 되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선배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히만 하면 된다라는 게 다 답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스팀 세차하면 네. 기스가 많이 난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네. 실제 그런가요? 스크래치라고 그래야겠죠? 그렇죠. 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은 막 거품 세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타월이 지나가면 타월 스크래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리고 작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스팀 세차는 고온 고압으로 때를 녹여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타월이 스팀으로 밀어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타월이 지나가고 스팀이 뒤로 가게 되면은 그건 100% 스크래치가 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잘못 배우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론으로만 들었었을 때 물 뿌리고 비누 거품을 해야지 때가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러고 나서 해야지 스크래치가 안 나지.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스팀도 마찬가지예요. 스팀도 요즘에 염화칼슘 많이 있잖아요. 이걸 다 녹여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타월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뭐냐면 시공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노하우 차이네요. 그렇죠. 노하우 차이고 스팀 자체로만은 스크래치가 날 수가 없어요. 거품 세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로 했었을 때 그 솔에 모래가 있거나 이제 그걸로 계속 거품을 문지르면 스크래치가 나요. 그거는 작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팀 세차는 스크래치가 난다. 이게 아니라 스팀 세차도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옛날에는 손 세차장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 주유소 자동 세차가 있었고 그러면서 요즘은 퀄리티 높게 셀프 세차장에 이제 자기 부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세차장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출장 세차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창업을 좀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해 있는 회사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갖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매체상에서 듣는 것만 갖고 확인하지 마시고 직접 본사도 가보시고 뭐 이 회사도 가보고 저 회사도 가보고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의 기준이 뭐 제가 말한다고 그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알아보고 그러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